오늘 감리교연합 온앤원 새벽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감리교회 연합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LA에 있는 다이저스 팀의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아주 귀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사람은, 나는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한계가 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날 한날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이미 능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참담한 실패를 맛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변형되어지는 놀라운 광채를 바라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9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저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도 들려집니다. 그런데 땅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능히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에 주목해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주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산 위에 계신 주님,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르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질문, 생각해봐야 될 질문을 경험하죠. 흔히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일날은 헌신도 많이 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평일을 살아갈 때에는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Between Sunday and Monday,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그럴지 모르지만 평일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힘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에 단호하게 아멘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식으로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최고의 헌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와 주님이 안 계실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많은 병인들을 기름 발라 고쳐주었던 이야기도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답을 23절과 29절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이렇게 감리교 연합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게 주님의 능력이 내 권세, 내 능력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길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로 찾아오시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아무개 청장님은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직업병이죠, 목사들에게. 꼭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요, 이런 대답을 참 많이 들어요. 어느 분은 제가 사실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교회 찾아올 때마다,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 한 구퉁이에서는 나는 날라리 신자인데,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늘 교회 다니고 믿는 것 같은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사가 뭔지도 개발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허락받아야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을 허락받는 통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이 두 가지 통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이 사라지게 된 이유 분명하게 주님은 일러 주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도 평행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본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믿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고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 약속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오늘 다른 말씀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죠? 어떤 분들은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목자 대신 좋으신 하나님, 내 길을, 나는 캄캄하게 어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다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요 이미 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능력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믿음을 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택하여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기도가 방법입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다른 방법으로, 습관적인 방법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못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추측해보건대 어떤 제자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 앞에 눈을 맞추고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통로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적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한 까닭이라고 주님이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구하는 걸 보십시오.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선생님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선 잠잠한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야,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의 손으로 분명하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기도하면 능력 얻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다 아는 건데요, 뭘.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구해요. 제자들처럼.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해 봅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만 말고 정말 기도해 봅시다. 우리 1천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다시 힘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 내 방법과 내 생각과는 달라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에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제자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삶을 이루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특별 연합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진정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공성훈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도 유혹도 또 고난도 세상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또한 믿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믿음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비록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 것 같고 안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낙함도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험도 유혹도 이겨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난도 세상도 다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믿음을 다여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창문을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큰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개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